졸업사진 공감 탑3 입시덕 후! 주제 추천해주면 인생샷 건진다. 5월이 왔습니다. 날씨도 따뜻하고 노는 날도 많고 아주 설레서 미치겠죠? 오늘은 그런 5월의 빅 이벤트, 졸업사진 찍는 여러분의 모습을 시간순으로 관찰해보았습니다. 분명 여기 너희 모습 다 있다. 후! 내가 고등학교에 다닌 건 이날을 위해서다. 탑3! 졸업사진 찍기 전! 선생님께서 졸업사진 일정을 알려주시면 학생들은 슬슬 자신의 특징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만반의 준비형은 졸업사진을 찍기 한 달 전부터 인생샷 건지기 퍼펙트 플랜을 세웁니다. 이 유형 친구들은 갑자기 다이어트에 돌입하기도 하고 미용실에서 개털머리를 쫙쫙 피기도 합니다. 만약 사복을 입고 졸업사진을 찍는다면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 각자 핀 새 옷을 사기도 하죠. 하지만 이들을 이해할 수 없는 친구들이 있으니 바로 두 번째 유형, 무덤덤 형입니다. 이 유형 친구들은 어차피 졸업하면 사진 안 봐 를 입에 달고 다니면서 졸업사진을 찍기 직전까지 포커페이스를 유지하죠. 하지만 이 친구들도 막상 자기 이름이 불리면 급하게 푸시업을 하거나 앞머리를 매만진 다음 호다닥 사진기사님께 뛰어갑니다. 이런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반에 꼭 한 명씩 있는 스타일리스트 형입니다. 이 친구들은 전문가 포스를 뽐내며 메이크업 박스를 가져와 친구들을 변신시켜주거나 왁스로 헤어스타일링을 해주죠. 어? 저기 다른 친구들이 전투를 치르고 있는 와중에 그늘에서 멍때리고 있는 친구들도 보이네요. 딱 봐도 1교시보다 몇 년은 더 늙은 듯한 이 친구들은 난 이제 지쳤어요 를 연발하며 사진 촬영이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래도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행사니까 조금만 참아요. 후! 인생샷을 건지기 위한 전투는 이제 시작이다. 탑2! 졸업사진 찍는 중! 학생! 좀 더 웃어봐! 고개 좀 더 들고! 사진기사님께 조종당하고 있는 이 친구는 목각인형 유형입니다. 카메라 앞이 아직 어색한 이 어린 양들은 기사님의 말대로 몸을 움직여보지만 결과는 자연스럽긴 개뿔, 한 명의 직소가 돼버리곤 합니다. 반면에 카메라 앞에 서면 프로모델 뺨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바로 슈퍼스타형이죠. 아 기사님 한 번만 더요! 를 외치면서 포즈를 취하는 슈퍼스타형은 평범한 졸업사진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상치 않은 분장을 하고 오거나 친구들과 단체 포즈랑 옷을 맞춰서 오죠. 온갖 SNS를 뒤져 유행을 알아낸 뒤 패러디하기도 합니다. 스케치북을 들고 사진을 찍는 유희열의 스케치북형 친구들도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네 아빠 리즈 시절, 네 엄마 이렇게 생겼었다 등 미래의 자식에게 메시지를 남기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다 같이 평생 가자 라고 적힌 스케치북을 들기도 하죠. 그래도 현재 애인 이름은 쓰지 마요. 사람 인생 모르는 거니까. 후! 수능 성적표 확인할 때보다 더 긴장되는 날이 있습니다. 탑1! 졸업앨범 받은 후! 사실 졸업사진은 찍을 때가 아닌 앨범을 받아보고 누가 제일 망했나 하나하나 찾아보는 게 개꿀잼인데요. 특히 친구들이랑 찍은 요상한 단체 사진을 보면서 대체 이 포즈는 뭐야? 하고 배꼽을 잡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유형은 아닙니다. 저기 모든 걸 포기한 얼굴을 한 친구들이 있네요. 바로 체념형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은 그래 내 얼굴인데 어쩌겠어 라며 애써 태어난 척을 합니다. 이 친구들은 졸업사진에 연연해하지 않는 쿨한 사람인 척 하다가 집에 가서 실눈 뜨고 자기 사진을 찾아보고선 내적 절규를 하곤 합니다. 체념형 친구들이 내적 절규를 한다면 뭉크의 절규형 친구들은 육성으로 절규합니다. 졸업사진 찍기 한 달 전부터 심혈을 기울였지만 사진이 잘 안 나온 친구들이 이 유형에 속하는데요. 이 친구들은 툭하면 사진관의 포토샵 실력과 사진 기사님의 실력을 욕하는데 글쎄요, 과연 기술의 문제일까요? 졸업사진의 진정한 승자는 이들입니다. 바로 원래 연예인처럼 생겨서 조명 아래 선이 그 미모가 배가 되는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이 울며불며 난리를 칠 때도 평온한 표정으로 잔잔한 승리자의 미소를 띠죠. 애초에 졸업사진에 관심이 없어서 졸업 앨범을 받자마자 방구석에 처박아 두고 잊어버리는 멘탈 튼튼한 친구들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희일비하지 않는 자세 좋네요. 후! 여러분도 이랬나요? 아니면 이럴 예정인가요? 평생 가는 졸업사진이니까 뭐가 됐든 즐기면서 찍어봅시다. 그럼 구독하고 졸업사진 파이팅해요 여러분. 빠이!